안녕하세요. 킴리오입니다. 오늘은 하트파츠를 올려서 발렌타인데이 느낌의 셀프 네일 영상을 준비했어요. 즐겁게 봐주세요. 사전에 네일 표면에 유수분을 잘 닦아주고 베이스 젤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네일 표면과 비슷한 컬러의 시럽 젤을 원콧 바릅니다. 이 컬러 바르는 과정은 생략하셔도 되고 저는 원콧 발랐어요. 핑크색 베이스에 여러가지 크기의 글리터가 믹스된 글리터를 클리어 젤과 믹싱해줍니다. 적당량을 올려줍니다. 손톱에 2분의 1보다 조금 더 아래까지 펴서 발라줄게요. 붓으로 글리터를 움직여가면서 골고루 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큐티클 방향으로 가볍게 소량의 글리터를 쓸어 올려서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원콧대보다 더 적은 양을 손끝 부분에 올리고 붓으로 큐티클 방향을 향해 가볍게 쓸어줍니다. 글리터를 바른 표면이 울퉁불퉁하니까 먼저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합니다. 젤 클렌저로 미 경화제를 닦아주세요.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해도 혹시나 튀어나온 글리터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두께와 고른 표면을 위해서 표면 정리를 해줄게요. 화이트 샌딩 블럭으로 적당한 힘으로 파일링 해주세요. 더스트 브러쉬로 먼지를 털고 젤 클렌저로 표면을 깨끗이 닦을게요. 핑크색 스톤이랑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하트 모양 파츠를 준비해요. 하트 파츠를 덜어준 파츠 젤에 묻혀줍니다. 핑크 하나, 레드 하나,
콕콕 올리고 빈 곳에 크리스탈 스톤도 몇 개 올려줄게요. 나머지 손가락도 파츠를 장식할게요. 똑같이 파츠젤을 묻힌 파츠를 네일 위에 올리고 모양을 잡아줄게요. 클리어 젤을 세필 브러쉬에 묻혀서 빈틈 사이사이 채워주세요. 크리스탈의 표면에 커팅 느낌을 살리고 싶으면 크리스탈 표면에는 젤이 묻지 않도록 해주세요. 탑젤을 바르고 큐어합니다. 이때도 크리스탈의 표면에 탑젤이 안 묻도록 주의해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그냥 파츠 위에 탑젤로 덮었어요. 크리스탈 특유의 커팅 느낌은 사라지지만 젤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미경화젤이 남지 않는 논와이프 탑젤을 사용했고요. 미경화젤이 남는 탑젤의 경우 큐어 후 미경화젤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발렌타인데이 느낌으로 하트와 핑크 글리터로 반짝반짝 네일을 해봤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킴리오 네일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려요.